동대문구청장 당선자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. 동대문 구민들께서 이번에 열렬한 성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저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저희 동네를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변하고 발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께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4년 동안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습니다.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, 아이들도 공부하기 좋은 동네,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또 제공해야 되겠고, 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또 이렇게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, 또 문화와 또 환경이 좋아지는 그러한 동네, 또 이렇게 재개발, 재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잘 이렇게 보호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공약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서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또 손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공약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